뭐 저는 그래요. 뭐 2차 가해 피해를 하면 안 된다. 뭐죄 없는 박원순 시장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많은 얘기들을 뭐 듣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뭐 2차 어떤 비서를 공격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벌써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까지 저희가 참 견디기 힘든 어떤 이런 아픔을 겪을 때마다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게꼭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분노하시죠. 왜 우리만 당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박원순 시장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민주진영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하셨고 그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화난다 그래갖고 어떤 그 화풀이 대상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논쟁을 이끄는 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도 마음속에 우리가 사실 하나의 멍으로 지금 있고 노회찬 의원님 또 하나의 멍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분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뭐 갑자기 뭐 화난다 그래서 분노하고 잊어버리면 진정 박원순 시장님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날수록 기억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억하는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죠. 뭐든지 그 잊혀진다는 것은 슬픔이 지금보다는 덜하겠죠. 기억합시다. 우리 서울시장 서울의 빛이었던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그동안 우리 민주진보진영을 위하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애쓰셨는지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또 하나의 마음속엔 멍이 들었지만 결국은 이 멍이 그리고 힘든 지금 이 시기가 우리 민주진보진영을 더욱더 탄탄하게 하는 저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그래요. 슬프죠. 화나죠. 근데 화살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보는 약하다, 당하기만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합니다. 강하니까 정권 잡고 있고요. 지방선거 이기고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도 총선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화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표출시키지 맙시다, 우리. 그게 저들과 다른 것 같아요. 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안의 공격보다는 외부적 싸움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에서부터 자성하자 그러면서 안에서 싸움부터 하려고 해요. 위축되고요. 위축되고. 그러지 말자고요. 예. 예. 좋은 핵심적인 말씀이세요. 저는 늘 제가 보면요. 우리 안에서의 문제를 스스로들이, 그쵸? 우리가 이러니까 지지. 우리가 약하니까 안 약해. 쎄. 쎄서 정권 잡고 있는 거고, 쎄서 모두 선거 다 이기는 거예요. 슬플 땐 슬퍼하세요. 그러나 남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해? 안 약해. 당하기만 한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70년 동안 흉내만 내던 검찰개혁을 조국 장관과 추미애 그래도 장관이 끌어내리고, 이어서, 네. 뭉치면 다 해요. 근데 이거는 아픔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기 힘드니까 자꾸 안에서, 외부로 말산해야지. 우리의 싸울 상대는 미래통합당과 저 대한민국 바뀌지 않는 언론과 수구 세력이지. 우리 안에서 먼저 자성하고 반성하자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늘 아니, 우리는 옥에 티 하나, 티끌 하나만 잘못해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박원순 노회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네, 저 앞으로는 우리가 박원순 시장님 슬프고 화나죠. 그러나
잊혀질 겁니다. 우리는 언제 그랬냐면 싸워야 될 상대들이 너무 세요. 그래서 기억을 하자는 거였어요, 제가.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사실 언론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큰 정치인이 어떤 이런 사망 사건이 보도가 되면 사실 그의 삶을 조명해 주고 그러나 맞아요. 불미스러운 고소 고발장이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처럼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것처럼 이 비추는 현실이 화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근데 적어도 언론이라 그러면 박원순이라는 인권 변호사로 시작해갖고 그이가 어릴 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를 만들고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의 삶을 조명을 하고 그러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사중에 얼마든지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고발인 조사에 의해서 나올 때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인권의 국민들의 인권과 서울시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시장의 모든 사망 사건이 이 고소에 의해서 사망한 것 같은 확정적 먼저 판결을 내려버려요, 본인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가 슬퍼한다고 이 일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잊혀집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박원순이라는 정치인이 우리에게 남긴 게 무엇인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이제 진보 진영이나 우리 진영 지지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일이나 모레 이제 어떤 진행자들이나 사람 많 우리 측에서도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마음속이 굉장히 슬프지만 겉으로 애써 웃으면서 방송을 하면 저 새끼 벌써 쳐웃고 있는다. 이런 맞아요.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마음속에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 상황을 빨리, 현재 국회 아직 열리지도 못했어요. 할 일이 태산 같아서 박원순 시장에 관한 얘기를 안 하고, 결국은 현실 정치에 저들과 싸워야 되니까 집중을 할 때, 또 그런 비판하는 세력이다. 내가 슬프니까 너도 슬퍼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10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요, 그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이제 박원순 시장 어떤 관련 내용을 방송에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슬퍼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 슬퍼할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정치인을 만들 거예요. 지금 당장 화난다 그래갖고 음모론 꺼내고 성추행 고소한 그 여자 공격하고 아무 피로 도움 안 돼요. 저는 오늘까지만 슬퍼하고 아예 자체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 슬퍼할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에게 남긴 게 무엇이었나. 그런 정치인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 고소인을 욕하고 음모론을 얘기한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늘 시민과 함께 했던 그런 박원순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분노하시는 거 알아요. 화나는 거 알아요. 압니다.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원망의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3의 또 다른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내년에 슬퍼하십시오. 그 후에 또 슬퍼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박원순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 당장 화가 난다 그래서 여기저기 화풀이 대상을 찾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우리만 맨날 당해야 되냐? 우리 민주진보진영도 정치를 너무 명예롭게만 하려고 그래요.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론 개싸움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늘 뒷굽이 다른 구두를 신어야지 진보고. 그렇죠? 늘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지 참된 정치인이고. 집도 없거나 싼 빚이 집만 많아야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정치인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지 진정한 민주 진보의 정치인이고, 이런 고정관념을 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냐고요. 맞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탤런트 못지않은 멋진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나 그의 생각과 그가 생각하는 정치가 올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자와 서민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좋은 거를 잃고 좋은 거를, 그걸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의 잣대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명예를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면 믿습니다 시장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님 같이 갑시다예요.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가장 잘못된 점이 저는 그렇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터지면 아닐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그 사람을 점점 벼랑으로 미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죠. 어떤 실수도 그 정치인의 여태까지 살아온 공에 비해서는 정말 하나의 전박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들이 과연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얘기는. 윤미향 의원님 때도 저는 가장 슬펐던 게 민주진보라고 떠들던 인간들이 윤미향을 비판합니다. 세게 비판했죠. 전초전이죠. 윤미향이 조중동의 공격을 견디는 거 일도 아니죠. 근데 우리 모두 윤미향부터 공격받을 거라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다. 얼마나 그 일본에 붙어서 공격받기 좋은 사람이냐고. 윤미향이 설령 무슨 흠이 있어도 윤미향이라는 정치인이, 지금이야 정치인이지만, 그가 시민운동을 할 때 그가 여태까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같이 비를 맞아줘야죠. 윤미향을 비판하는 진보 지지자들, 언론들 기가 막혔습니다. 전해놓고 무슨 언론을 바꾸고 개혁을 하고, 아니에요. 윤미향도 견뎌줘서 고마워요. 지금 보면. 그렇죠. 좀 다들 힘든 시기인데 금방 이겨내죠. 뭐 애써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애써 우울한 척 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년에 슬퍼합시다. 기억합시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마치고 싶고,